나무 동방만월세계 희비상원약사 유리광열의 불 나무 일광보살 나무 월광보살 은어원 밤낮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만 즐겁고 밤에 괴로우면 안 되고, 밤에 즐겁고 낮에 괴로우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12상원 약사 여래께서 12가지 큰 원을 세웠던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사 여래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여러분이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대웅전에 가운데 부처님이 사가모니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쪽에 오른쪽에 약사 유리광 열애불 또 왼쪽에 서방净토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에는 12가지 상원을 가지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을 세워서 이 지상 극락세계를 만들겠다 하는 원을 세웠고,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의 10대 바로문이 있듯이, 우리도 10가지 큰 발언을 세우자 하는 뜻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대웅전입니다. 살아서는 나 약사일의 부처님께 건강과 즐거움을 주게 하고 또 죽어서는 아미타 부처님께 가게 하고 살아서 극락 같은 삶을 산 자가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는 거지, 살아서 극락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죽어서 극락하기 바라는 것은 맞지 않죠. 불교를 알면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가지 원, 약사열에는 바로 12가지 원을 상원이라 해서 큰 원을 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치유하겠다는 원을 세운 분이 약사열의 부처님이다. 약사열의 12가지 원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게 밝은 비철, 광명. 약사열의 부처님이 첫 번째 원이 내 몸과 다른 분의 몸이 광명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이덕이 높아서 중생을 모두 깨우치게 하려는 원을 세운 거야. 중생이 무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원을 세우셨고, 세 번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하여 결핍하지 않게 하려는, 그래서 너무나도 과욕을 부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눈으로 볼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교에 들어오게
하려는 원을 세웠다. 불교는 나만 아니고 우리 함께라는 대승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대승 불교거든. 동남아 쪽에는 전부 이제 소승 불교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야 된다. 부처님 당시에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중국이나 한국, 일본은 나도 깨달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깨달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대승교를 들어오게 하려는 원을 세웠고, 다섯 번째,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을 지어 삼치 정결을 갖추게 하려는 원을 세웠다. 삼치 정결은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있을 때 딴짓하면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은 해라. 그래서 섭유리계, 선법계, 유익중생계. 그게 사람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까지라도 이익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삼치정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을 해야 될 자리 가서 나쁜 짓만 아는 것이 그냥 다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야 될 자리 가서 딱 비껴가면 그것도 업을 치는 거예요. 대승불교 사상에서는 좋은 일을 해야 될 자리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이익을 주는 유익중생 하는 그런 삶이 삼치정계거든요. 그래서 삼치정계를 같이 가려는 원을 세웠고, 여섯 번째는 일체의 불구자로 하여금 모든 기관을 완전하게 하려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불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완전한 몸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 원을 세웠고, 일곱 번째는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무상보를 증득하게 하려는, 몸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깨달음을 가져오는, 몸과 마음이 안락해서 무상보리. 세상은 다 무상한 거지.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덟 번째,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모두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은 여자 되는 게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때로는 애도 낳아야 되고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남편 잘 모셔야 되고, 지금은 여성 상위시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지난날에는 너무 여자들을 너무나도 그냥 아주 종부리듯이 하니까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랫말에 나왔잖아요. 여자 상위시대니까 여자가 더 높아. 그래서 난 요즘에 와서는 남편 기살리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천마의도에 나쁜 소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바른 직견으로 포섭하려는 원을 세운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의도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군이라고, 나라를 유혹하는 마군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군이에 속지 않고 부처님의 정법을 알려주는, 정법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는 원을 세웠다. 열 번째는 나쁜 왕이나 강도 등의 고난으로부터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원을 세웠다. 열한 번째는 일체 중생의 기가를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려는,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쪽 아프리카나 소말리아나 그런 데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나는 거기에 그래서 얼마씩 내라고 방송에 나와서 계속 내고 있어. 지가를 면해서 배부르게 살게. 열두 번째는 가난하여 의복이 없는 이에게 훌륭한 옷을 갖게 하려는 먹을 것도 있어야지만 또 입을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부사는 너무 원이 커가지고 하루는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중생이 발발 떨고 금방 얼어 죽게 생긴 거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싹 옷을 벗어서 죽고 나니까 날이 환한데 그냥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없잖아서 바로 이제 몸을 감추느라 땅을 파고 몸을 감추고 있다가 캄캄한 밤에 갔다 하는 그런 게 바로 지장보살이거든요. 따지짝 감추짝짝 그래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불교는 나를 다스리는 삶이야.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서 뭘 어떻게 해 주시옵소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돌아서서 나와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안 살고 그릇되게 살아오고 남을 속이고 또 그냥 화도 내고 헌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다시 지난 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앞으로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항상 나를 다스리는 게 바로 불교니까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준비한 걸 딱 읽어드릴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나를 다스리는 그런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 스스로 짓는 것 결코 남의 탓이 아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로 복을 짓고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쌓아라. 모든 죄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것 늘 참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웃는 얼굴 부드럽고 고운 말로 남을 대하고 모든 일은 순리에 따르라. 나의 참된 삶이 세상을 위한 기림을 깊이 새길 것이며 자식 아끼듯 부모를 섬겨라. 윗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라. 내가 지은 선악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게 되는 것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살라. 선남자 선녀이여 하루 세끼 나를 되돌아보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라.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지금 여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항상 살펴보는 여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삼복더위 지금은 오늘 비가 오니까 이렇게 시원하지만은 무더운 삼복더위가 치솟을 거예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해 가을을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